둘, 셋, 넷, 다섯. 둘, 셋, 넷, 다섯. 화이팅! 최근에 들어서 뭐 저한테 고민거리가 됐던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어요. 저는 근 한 뭐 18년, 19년 동안 외식업을 하다 보니까 그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성공도 해봤고 또 그만큼의 실패도 해봤고 그리고 그게 ING 중이기도 하고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주 작은 자본을 갖고 있는 서민들의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최근 들어서 말씀하신 뭐 상생이라든가 젠틀리피케이션이라든가 뭐 골목 상권이라든가 자영업자 문제라든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청년 실업 문제라든가 저는 이것이 다 연결고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런 많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어 있는 이런 몇 가지의 이슈들을 아주 작은 출발에서 시작하면 해답점이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. 왜 우리는 이걸 다 크게만 문제를 보고 해결하려고 기다리고 있을까.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, 정책을 만드는 사람, 이 사람들한테 기다리고 있잖아요. 근데 제가 만나본 젊은 친구들, 동네 주민들, 할머니, 할아버지들 이야기 나누다 보면 해답은 굉장히 작은 데 있는 것 같은 결론이 일어난 거죠. 그게 뭐냐면 소통의 부재인 거예요. 소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같은 동네에 있는 옆집 가게 주인, 앞에 있는 건물주 아줌마 할머니하고도 서로 인사도 안 해요. 이게 동네에 한 동네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내 옆에 주민이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 어떻게 소통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? 이런 고민이 굉장히 작은 고민인데 그 포인트에서 시작한 거거든요. 그래서 저도 20년 넘게 제가 95년부터 경리단에서 반지하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동안 나를 봤던 수많은 동네 주민들이 있는데 저는 그들을 잘 모르는 거죠. 몇몇 분 빼고는.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먼저 다가가서 먼저 인사하고 먼저 이야기를 건네보자 그랬는데 그 많으신 분들이 제가 25년 전에 경리단에 반지하에서 살았던 걸 부터로 알고 계세요.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고통, 그분들의 바램, 그리고 앞으로 경리단길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지에 대해서 동네분들 스스로가 다 이야기를 하고 계셨던 거죠. 저만 고민했던 것이 아니라. 그래서 그럼 이런 고민을 했던 사람들이 좀 모여서 소통을 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시도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답들을 우리는 답들을 이렇게 몇 가지를 만들어 놨는데 사실 정답은 아직 못 찾았어요.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. 근데 이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죠. 그 예를 들어서 구청이라든가 뭐 시청이라든가 아니면 동네 무슨 상인회를 조직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또 다른 큰 소통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는 한번 부딪혀보고 있는 중이고요. 굉장히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고 저희들한테 굉장히 어떤 기운 떨어질 때마다 아니야 우리 으쌰으쌰 힘내야 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젠트리피케이션이 전국에서 다 일어나고 있어요. 그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있겠죠. 그럼 이 젠트리피케이션의 해결 방법이 뭘까라고 다들 뭐 교수님들 나오고 뭐 전문가들 나오고 정치인들 나와서 토론하는 거 보면 전 너무 한심해요. 너무 한심해요. 그럼 말밖에 없어요. 말밖에. 그들이 무슨 뭐 떡볶이 장사를 해봤겠어요? 국수 장사를 해봤겠어요? 뭘 해봤겠어요? 저는 현실적인, 실질적인 문제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은 거죠. 어떤 마음가짐이냐면 제가 20년 전에 거의 19년인데 2000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커밍아웃이라는 걸 했습니다. 대한민국에서. 근데 그때도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에 동성애자들이 분명히 있는데 아무도 목소리를 안 낸다라는 게 전 너무 좀 화가 나고 답답했거든요.
그 대표 주자가 그냥 나였으면 괜찮겠다. 내가 희생이 되는 한이 있어도 한번 싸우겠다 했던 마음가짐이었는데 제 근 20년 만에 이런 비슷한 감정이 온 거는 이 프로그램이 처음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다들 힘들고 지치고 문제 있는 걸 다들 알고 있는데 그 누구도 제대로 한번 그러면 작은 어떤 시작을 한번 해보자 하는 사람들이 없던 거죠. 제 눈엔 분명히 어딘가 다 있어요. 근데 그들이 어떤 연결고리가 없는 거죠. 그래서 그 중심에 우리 오마이로드를 만들어 놓으면 관심 있는 분들이 보면서 여기를 계속 와서 우리와 또 소통하면서 더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우리는 지금 너무 작아요. 너무 작아요. 우리는 뭐 공중파도 아니고 잘나가는 케이블 방송도 아니고 그냥 시민의 방송 TBS로 시작하는데 사실은 전 너무 감사해요. TBS가 저의 아이디어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게 왜냐면 그래서 이런 진정성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방송 무슨 시청률이라든가 뭐 무슨 뭐 정말 저보다 더 훨씬 유명한 어떤 MC나 유명인들 뭐 이런 분들이 뭐 마이크를 자꾸 막 이렇게 MC로 하고 막 이런 거에서는 저희는 좀 해방감이 있어서 저희는 우리 거에 굉장히 집중할 수 있는 제작 환경이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. 힘든 점은요. 머릿속에 너무나 많은 아이디어들이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이걸 누구랑 얘기해야 될지 몰랐던 외로움에서 이제 동료들이 생겨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 나가서 이제 관악구 얘기할 때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. 그게 가장 저를 괴롭히고 있는 숙제입니다. 어떻게 하면 분명히 해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전국에 계신 그 자영업자들이 저한테 정말 많이 문자를 보내고 찾아오시고 힘들다, 죽고 싶다 사실은 저도 굉장히 힘듭니다. 한때는 직원이 한 200명까지 있었어요. 근데 지금은 그 친구들 월급 주고 월급 안 밀리려고 제가 방송에서 번 돈 다 그 친구들 월급 주고 있었는데 그것도 힘들어서 가게를 몇 개 처분했어요. 지금 그 친구들이 어디에 있는지 전 잘 모릅니다. 제가 가게를 닫으면 제가 망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재밌을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. 전국에 저 같은 사장님들 정말 많고요. 그래서 어떻게든 자영업자분들하고 또 자영업을 꿈꾸는 젊은 친구들 볼 때마다 어떻게 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고 버티고 있고 하는데요. 어른들이 나서주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. 그리고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. 가게 하나, 두 개, 세 개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큰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야죠. 힘이 있는 분들, 어른분들이 그걸 해주셔야지 젊은 친구들이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. 죄송합니다. 제가 바보같이 그만큼 절실하게 저희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요. 처음에는 정말 철옹성 같은 동네 할머니, 할아버지, 건물주님들이 뭐하는 짓이냐고 또 방송 타서 또 경리단 죽일 거냐고 욕하시던 분들이 지금은 너무 고생한다는
그렇게 바쁜데 왜 이것까지 나서냐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저희들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고요. 작은 사명감에서 출발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면 분명히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많이 도와주십시오. 네. 다시 한번 격려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황석천 씨에게 정말 진심이 느껴진 걸 네, 봤고요. 네, 이 프로그램에는 정말 많은 뜻이 담겨 있구나, 많은 이야기가 있구나라는 걸 네, 새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. 이렇게 멋진 프로그램에 네, 초대받게 돼서 또 개인적으로 또 영광이네요. 자, 네, 자, 황석천 씨의 답변이었습니다. 네, 참고로 네, 질문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. 네. 혹시 또 네. 다음 질문 계신 기자분 계신가요? 네. 마이크 좀...